안녕하셨습니까?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최근 미래에셋투자와 연금센터에서는 대한민국 4050 세대 직장인들의 은퇴 자신감에 대한 설문조사를 국내 최초로 진행했습니다. 해외에서는 정기적으로 이런 설문조사가 진행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번이 처음이었답니다. 그런 만큼 은퇴를 앞둔 4050 세대가 어떻게 은퇴 준비를 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준비했길래 자신감을 갖고 있는지, 반대로 어디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지 들여다볼 수 있는 유의미한 조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미 은퇴를 하신 분이더라도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나의 은퇴 준비에서 무엇이 부족했는지, 지금이라도 어떤 부분을 더 채워 넣어야 하는지 간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은퇴 자신감이 높은 사람들은 무엇이 다른가에 대해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은퇴 준비 잘 하고 계십니까? 자,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은 3년 뒤인 2025년에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 성인이 차지하게 되는 최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조사는 서울 수도권 그리고 6개 광역도시 및 세종시에 거주하고 있는 공무원을 포함해서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4050세대 직장인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조사 내용은 첫 번째로 은퇴 준비 및 노후 생활에 대한 자신감, 두 번째로 은퇴에 대한 자신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의 파악, 세 번째로 노후가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과 또 은퇴 자신감을 끌어올리려면 무엇이 더 필요한지 그것들을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주요 설문조사 결과를 하나하나 살펴보시겠습니다. 설문 대상자들에게 제일 먼저 은퇴 후 삶에 대한 자신감은 어느 정도인지 묻는 총괄적인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10점 만점에 10점을 택한다면 매우 자신 있음이고 반대로 0점에 가까운 점수를 준다면 자신 없는 쪽을 선택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은퇴 자신감에 대해서 10점 만점 중 몇 점을 주실 수 있으십니까?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여러분이 느끼는 그냥 자신감을 한번 점수 매겨보는 겁니다. 10점은 아주 좋고 0점으로 가까울수록 점수가 낮을수록 여러분들의 자신감이 없는 겁니다. 0점부터 4점은 자신감이 떨어지는 하위 그룹, 5점에서 6점은 자신감이 보통인 중위 그룹, 7점 이상은 자신감이 높은 상위 그룹으로 나눠졌을 때 고루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감이 낮다고 답변한 하위 그룹은 30.3%, 자신감이 보통인 중위 그룹은 39.9%, 자신감이 있다고 답변한 상위 그룹은 29.9%였습니다. 3, 4, 3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네요. 10점 만점으로 자신감을 드러낸 사람들은 1.3%였습니다. 어떻게 했길래 자신감이 이렇게 만땅으로 찼을까요? 그냥 부럽네요. 그럼 이제 그룹별 특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은퇴 자신감이 낮은 하위 그룹은 상위 그룹에 비해서 평균 연령과 교육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모아둔 돈이 적어서 자신감이 없다고 답변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여간 이들의 평균 가계 근로소득은 월 570만 원이었고 가계 순자산 규모는 평균 4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또 부부 합산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은 월 139만 원이었고 제시된 8개의 은퇴 후 소득원 중 3.8개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참고로 질문에 제시된 8개의 은퇴 후 소득원은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그리고 저축 및 투자자산, 근로소득, 부동산 임대 및 이자 배당 등 금융소득,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족의 자금 지원이었습니다. 뭐 유산이나 증여 같은 거겠습니다. 자, 이제 은퇴 자신감이 높은 그룹을 한번 보실까요? 은퇴 자신감이 높은 상위 그룹은 평균 연령과 교육 수준이 상대적으로 다른 그룹에 비해서 높았습니다. 가계 근로소득은 월 평균 749만 원이었고
가계 순자산은 은퇴 자신감이 낮은 그룹에 비해 2.2배 큰 평균 9억 4천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은퇴 자신감이 높은 그룹은 부부 합산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이 월 167만 원으로 하위 그룹보다 28만 원이 더 많았고, 특히 주목할 점은 은퇴 후 소득원이 8개 중 5개가 된다고 답했습니다. 그룹별 특성을 살펴보았듯이 가계 순자산이 평균 6억 6천만 원보다 많았을 때 은퇴 자신감이 올라갔고, 또한 가계 근로소득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은퇴 자신감도 덩달아 따라 올라갔습니다. 뭐 많이 갖고 있고 많이 벌고 있으니 자신감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들이 주목할 점이 나옵니다. 응답자의 76%가 퇴직연금을 갖고 있었고 64%가 개인연금에 가입해 있었는데,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보유하면 은퇴 자신감 수준도 함께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자산과 근로소득에서 당장 크게 변화를 가져오기 힘든 만큼 불안감을 잠재우고 은퇴 자신감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 준비에 불안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은퇴 자신감을 올린 요인이 있다면 깎아내린 요인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신의 은퇴 자신감을 깎아내린 요인이 무엇이었냐는 질문에 가장 많이 답한 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돈 문제 때문에 은퇴 자신감이 내려간 것일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1순위, 2순위, 3순위로 매겨서 은퇴 자신감 저해 요인을 3개 꼽을 수 있게 했는데, 응답자들이 1순위로 꼽은 것들을 기준으로 보자면 1순위는 본인의 건강에 대한 우려였습니다. 그리고 2위는 은퇴 자산의 부족, 셋째는 노년의 외로움, 즉 가족과 주변 지인들과의 유대관계 부족 때문에 은퇴 자신감이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은퇴하기 훨씬 전부터 사람들이 가족과 지인들과의 그 유대관계 부족으로 노년이 외로울지도 모르겠다고 걱정하는 것이 제게는 참으로 의외로 다가왔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은 만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야 하는데, 사람들이 또 걱정을 하면서도 귀찮아서 노력을 게을리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 조금만 관계를 회복해 보시자고요. 설문 결과에 대해 들어보시니 여러분들의 은퇴 준비는 잘 된 것 같으십니까? 그래서 은퇴 자신감도 쑥쑥 올라가셨습니까? 저도 오늘 영상을 만들면서 어느 부분에 더 주안점을 둬야겠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통해서 그러셨기를 바랍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은퇴 후 자신감만큼이나 은퇴 후 생활이 물심양면으로 풍족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년에 멋지게 나이 먹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